특정한 먹이만 먹어요. 이 네. 특정한 먹이만 먹는 거는 뭐가 잘못일까요? 투약처럼도 문제이고 동시에 뭐 이랬건 저랬건 뭐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네. 그걸 제거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밥을 안 먹으면 그럴까요? 어떡하죠? 굶어 죽진 않겠죠? 자, 개가 왜 해바라기 씨만 먹게 됐는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기에 그걸 못 잡은 거죠. 그건 사실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문제예요. 이제 어렸을 때 브리딩 과정으로 브리딩 과정에서 네, 그냥 주기 편하니까 해바라기 씨만 좋겠죠. 그럼 이제 와서 어떡하란 말이냐 나보고. 그러니까. 저 그게 궁금해요. 이제 와서 어떡하냐고요. 그렇지. 어렸을 때 네. 공부 안 해서 더 이상 이제는 공부를 해도 안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란 말이냐 똑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답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종에게 적합한 사료의 구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저희 태식이랑 공주도 곡물 사료를 좋아해요. 분명히 부족한 영양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펠렛도 섞어주고 과일도 섞어주는데 그것만 골라서 먹어요. 나머지는 다 버려. 먹어야 하는데 안 먹고 있는 것에다가 얘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섞어주거나 뿌려주는 거예요. 골라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펠렛이죠. 펠렛은 최소한 고를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펠렛을 안 먹어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펠렛을 앞으로 코만 이제 앞으로 돌아가요. 얘가 원래 좋아하는 먹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먹이를 먹지 않는 것에다가 아주 미세하게 갈아서 뿌려버리는 거예요. 해바라기 씨를 갈아서 펠렛에 뿌려버릴까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친구들이 사람하고 똑같이 음식에 대한 벽이 있어요. 이거는 맛 없을 거라고 하는 맞아요. 먹어보지도 않고 네. 그거는 다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 요 단계로 들어가요. 이때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걸 먹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싹트운 씨앗을 먹이는 게 중요한데 싹트운 걸 안 먹어요. 그럼 해바라기 씨를 싹트워서 줘보세요. 안 먹겠죠.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해봤는데요. 해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실제로는 해바라기 씨를 그렇게 주시면 걔는 죽어요. 어떻게? 지방종으로, 지방간, 죽상동맥 경화증 등으로 죽게 돼요. 그 상태에서 10년 정도만 지나면 간경화나 하여튼 지방간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진짜요? 네, 그 정도의 양을 먹는다라고 하네요. 얘네는 심지어 전체 체중의 5% 이하로만 줘야 될 정도로 매일 견과류를요? 아니, 전체 음식을? 그럼 단순히 우리 애가 이것만 먹어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애가 죽게 생겼어요 수준인 거예요. 지금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애가 편식만 해요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애가 3년 뒤에 죽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조류원이나 네. 이런 데를 가면 뭐라고 하냐면 펠렛을 적응시키고 싶은데 펠렛을 안 먹어요 하는 그랬을 때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예 그냥 견과류 사료를 싹 빼버리고 펠렛만 이틀 3일이고 그냥 놔주세요. 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르는 게 네. 비행하는 조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이틀이나 3일 정도 그렇게 놔두면 폐사할 수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당연하죠. 근데 먹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는 먹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먹는 건지 그럼 이제 이게 학대가 된다는 거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들이 뭐냐면 죄송한데 조류원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제일 접할 수 있는 네, 조류원 사장님이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 대상이 건강해지기를 바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네. 채널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이 현재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고 이른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놀이를 활용하는 기법들을 안 써요. 앵무새가 뭘 좋아해요? 앵무새가 제일 좋아하는 거 첫 번째 소리 지르기. 네. 두 번째 시도 때도 없이 때려 부시기. 그럼 시도 때도 없이 때려 부실 수 있는 대상으로 먹이를 주면 되잖아요. 오늘은 네. 얘한테 꼭 오렌지를 먹이고 싶어요. 그럼 네. 오렌지를 4분의 1톡 잘라가지고 꼬치에 꿰가지고 걸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걔는 어쩔 수 없이 놀기 위해서 물어뜯는 과정에서 그 오렌지의 즙이 달콤하고 상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애는 안 먹네? 우리 애는 안 먹네? 3년 지났어요. 우리 애는 안 먹네? 우리 애는 안 먹네? 5년 지났어요. 죽었네? 우리가 먹여야 하는 물건에 먹여야 하는 음식에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걸 박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서 얘는 이 해바라기 씨를 먹기 위해서 오렌지를 물 수밖에 없잖아요. 오렌지는 아니지만 누구는 무화과를 먹을 수도 있어. 무화과 사람도 못 먹는데 그럼 키우지 마시라는 거죠. 저희 태식이는 닭가슴살을 그렇게 네네. 좋아해요. 네, 얘는 잘 먹어요. 닭가슴살을 그래서 여러 가지 먹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혼합곡물 그 다음에 펠릿 네. 펠릿을 6가지씩 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뭐 이상한 짓을 해요. 저도 펠렛 여러 가지 주고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각각의 펠렛이 요구하는 영양 성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 개 섞으면 어떻게 돼요?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코카토 메인턴스 사료가 전체 먹이에 예를 들어서 30 싹 틔운 것이나 불린 것 중심의 씨앗이 30 견과류라든지 지방분이 많은 것들은 뺀 상태에서 채소 소량의 과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 또 궁금한 네. 것도 있었어요. 펠렛을 주로 이제 주고는 있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종합 비타민,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 영양제를 먹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댁에서 기르고 있는 대부분의 앵무새들에게 아주 특수한 몇몇 종을 제외하고 그 종이 원래 서식지에서 요구하는 또는 대부분의 사육 프로토콜에서 갖춰져 있는 연구된 방식으로 먹이를 준다라고 하면 별도로 영양소를 공급할 필요는 없어요. 브리딩이라든지 또는 초기 성장 단계에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또는 내가 현재 먹이를 주고 있는 방식으로는 특정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줘봤자 과다증만 과다증은 뭐 어떤 죽는 거죠? 저도 영양제를 종류별로 많이 사서 먹어요. 저는 쓰레통에 버리시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영양제 광고를 워낙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소팔메토가 어떻고 뭐 글루코사민이 어떻고 뭐 홍삼이 어떻고 아니에요.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영양이 부족할 때 또는 그 영양분을 대사하는 능력이 떨어질 때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고 평소에 그 영양제를 계속 먹이면 결국은 간이나 신장 대사에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고 아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박사님께서 태식이 공주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바뀌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박사님께서 이제 저희 태식이 공주의 자해 부분 관련해서 좀 솔루션을 주셨었어요. 네네. 영상에도 있지만 집에서 잔디밭도 한번 만들어서 봤고 먹이를 줄여서 이렇게 주는 것들 그다음에 다양하게 주라고 하셔가지고 놀이 형태로 먹이를 좀 줘보기도 했고요. 반응 있던가요? 네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 꾸준하게 사람이 지치죠.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게 또 쉽진 않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그 사이에 공주가 알을 낳잖아요. 네. 태식이 그 깃털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털을 뜯던 거를 다 이제 안 건드리고 이게 영양소나 이게 환경의 문제보다는 이 번식기여서 이렇게 깃을 다 이렇게 씹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번식기 때문에 씹은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털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사실은 번식기가 아니죠. 얘는 제가 보기에는 비능력자로 보이는데 저는 능력이 없으신 분. 아, 뭐. 상남자예요. 비능력자라니요. 그 앵무새 가지고 제가 아마 365일 정도 떠들려 그러면 제가 한 2년 부족한데요. 그럴 것 같은데. 해외 사례 중에는 대형 몰루칸 코카투예요. 네네.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친구가 한 17년 정도 살았는데 TV에서 나오는 대사를 보고 자기가 조어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보호자한테 Mom, I wanna marry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 말에. 근데 TV에서 부부가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유추해내서 Mom, I wanna marry 라고 했어요. 문장을 얘기한 거예요? 예, 문장을 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짝을 맺어서 그는 브리딩 센터로 갔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해요. 아 진짜요?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죠. 우수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우리와 대등하다는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접근하시면 서로 건강하고 행복한 뭐 정말 365일 얘기하고 2년이 부족할 만큼 네. 박사님이 많은 네. 이런 정보들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데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사님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었어요. 저는 또 항상 박사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그 지식들을 얻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불편하게 해줄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관계였다면 제가 그렇게 관계를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 네,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할 텐데 이 콜라보를 통해서 앵무새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기르는 어떤 방법에 여기가 바이브를 내주는 메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세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 구독자님들도 다 저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좋았다 이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또 좋은 기회 계속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도움되는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